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하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이라고 영어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느낀다 그 마음 정말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셔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주님 옆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음을 받았다는 나한테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는 데마다 소문을 내고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 드러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니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조용히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셨다는 것을 그 앞에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말하자면은 그 선교 본부와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셔서 사역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부 같은 그런 곳인데 학자들은 아마 이곳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 이곳에 뭐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베드로의 집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을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도를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병 고침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풍병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을 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사람이 침상을 같이 들고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풍병 이게 몸이 마비된 사람을 어떻게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 옥상이 있는 그런 위에 그 지붕이 평평한 그런 흙벽돌집 구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계단이 있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벽과 벽 사이에 이제 그 들보가 있어서 나무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그 사이를 짚을 엮어서 막고 거기다 흙을 메꾸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거기다 막 기와를 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막 단단하게 그렇게 지어진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 사이로 막 가끔 뭐 비도 새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걷어내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러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지붕을 뜯을 때 흙벽돌이기 때문에 흙으로 또 메꾸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다 보면은 그게 막 집안으로 흙이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앞에 가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가야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것이 그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뇌졸중이나 뭐 중풍이나 이런 경우는 혈관이 막혀서 신체 기관이 파괴되고 뭐 뇌 일부가 기능을 못하고 또 그런 경우들 또 몸 뭐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치유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 앞에 갈 때 그것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적극적인 그런 행동까지를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 그냥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멈춰서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신 것이죠. 또한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 앞에 그 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과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기도 이것이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쉽게 말씀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일 텐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힘든 말씀,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2장 전에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2장부터는 그 부딪히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서기관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그 본 것처럼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금식 문제,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 그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이런 것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은 있고 그냥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틀소의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주님께 받은 그런 구원과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말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와 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 때문인가. 근데 이 앞에서도 그 소경이 왜 그랬는,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됐냐, 그 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병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병에 들게 되는 원인들, 뭐 가장 지금 현대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 먹는 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죄가 완전히 또 아니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신의 그런 고통, 육신의 그 중풍병자로서 아무것도 거둥하지 못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분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 질병에서 해결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로 받았던 그 지시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로부터 그 너는 죄인이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으로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서기관들은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계신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모습,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본인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죄책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회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은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다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공부하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그들을 보내주신 것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것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를 기억하시고